어디로 가는 거야? 나무도 올라갈 수 있네. 내려가려는데.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파밍하자. 바삿. 그늘과 수분이 있으면 어디서든 자란다. 아이, 찍먹 해보는 거죠, 찍먹. 아, 근데 이거 잘 돌아갈지 모르겠어. 최적화가 너무 존망겜이라. 지금도 방송이 약간 버벅거리는데. 신의 조각상은 이분은 바람, 원소의 힘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야. 네가 찾고 있는 신이 바람의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널 바람의 신의 영지로 데려왔어. 더빙 보소. 근데 더빙은 확실히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잘된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2. 너도 알다시피 언어와 노래는 바람을 통해 전달되지. 돈을 많이 써서 그런가? 그 중에는 반드시 오빠의 소식이 있을 거야. 왼쪽보단 오른쪽이야? 당연히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험해봐야 알 수 있어. 그럼 빨리 가보자. 어? 잡을 수 있나? 아하! 짐승고기. 그 기원이를 죽여버렸어. 근데 이거 카메라가 고정이네. 약간 불편하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네? 아, 뛸 때만 그러구나. 아니구나. 뭐야. 임무 지점으로 돌아가기. 어? 이게 처음이잖아. 잠깐만. 아, 얘랑 말하는 거였구나. 아, 근데 말했는데? 페이몬을 따라 내려갈게. V키를 눌러 길찾기. 너도 알다시피 언어와 노래는 그 중에는 반드시 오빠의 소식이 있을 거야. 당연히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험해봐야 알 수 있어. 그럼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알았다구. 얘 왜 이렇게 귀엽게 날아다니냐? 쟤 열매 있는데. 이런 거 죽고 싶다. 뭐야 쟤? 위습 있는데, 위습? 어? 지식 탐구. 아. 이걸 또 어떻게 봤냐? 되게 주변에 잘 둘러봐야겠다. 어? 여기 위로 올라갔다. 짐승고. 떨어진 거 없나? 아, 됐다. 맞아, 이것도 가챠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돈 쓴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 완전 빡세게 하는 사람은 여기에 몇백 지르고. 아,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그 몇백이 없는데. 오. 되게 잘 만들었다. C키를 눌러 캐릭터 화면에 진입. 얻었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얻는다고 캐릭터가 바뀌면 막 그러진 않네. 스타일 같은 것도 바뀌면 진짜 바뀌는데. 제 캐릭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먹을 것도 다 먹고. 이런 건 파밍이 중요하단 말이지. 광석도 있네. 별게 다 있어. 어? 아, 이건 때려야 되네. 근데 나 스토리 안 하고 뭐 하냐? 여기까지만 캐고 저까지만 먹고. 아우, 짐승고기.
다이올레?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하면서 안 하는 척하는 거 봐. 진짜 씹덕들 특징, 하면서 안 하는 척함. 이거는 근데 약간 씹덕게임이라 할 수 있나 이것도? 이런 게임들 많긴 하잖아. 아 N이에요? 아 바이올렛이라니까 뭐라는지 모르지. 그거 아닌가 근데? 그 회사 불탔다고 들었는데 그거 만든 그런 게? 본 적은 없는데 어떤 무슨 이상한 정신병자한테 걸려가지고 회사 불탔다고. 어우 이게 체크포인트 같은 건가? 빠른 이동할 수 있는. 어때? 이 세계의 원소 힘이 보아하니 넌 그냥 신상을 만지기만 해도 바람 원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치만 여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쉽게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 네가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서쪽으로 가면 자유의 성 몬드가 이렇게 있어. 귀엽냐. 몬드는 넌 게다가 그 이 세계에 말이 많아. 바로 갑시다. 어? 스킬 배웠다. 어, 이 키를 강하게 눌러서 차지! 사거리가 개짧네. 원소 폭발. 오. 네가 일곱 신상에서 얻은 원소의 힘이야. 부럽다. 사거리 되게 길다 이거. 이렇게 멋지게 싸우고 싶어. 일곱 신상. 점점점점점. 신상이었네. 뭐야? 어? 일단 그냥 갑시다. 아 이거 체력 회복 같은 거구나. 중요 메시지 볼 필요가 있나? 어? 얘 일단 잡자. 농어가 회로 진짜 맛있더라고. 어? 어? 뭔데 왜 죽은 거야? 나 뭐 누구한테 물렸나? 아 스태밍어 다 써서 그런가. 달콤달콤 꽃. 오우 쉣. 저건 뭐지? 거대한 게 하늘을 날고 있어. 나중에 쟤 잡아야 되는 거 같은데. 숲 깊숙한 곳으로 갔어. 조심해서 나아가자. 같이 가보자. 하브. 안녕하세요. 빠생. 오, 왜 이렇게 세? 이 한 방에 애들 다 죽는데? 끝인가? 배치원나 방랑자의 경험 사과. 애들이 떨어뜨리는 템도 있네요. 너무 쉬운데? 내가 못 부수나? 부술 수 있나? 어, 이거 생각보다 갓겜인데? 원래 이거 폰게임으로 출시한 거잖아. 어, 잘 만들었는데? 근데 최적화가 너무 실망게임이야 이게. 어? 약간 되게 센 일 있을 삘이다. 야! 야! 빠댕! 부서진 가면.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오! 별거 많다. 오. 캐릭터 화면에 진입. 성룡. 지금은 최대치가 더 좋은 것 같아. 최대치로 갑니다.
이런 거 부수면은 왜 또 진입하래? 자리 속성. 아, 어, 레벨업 하나만 써볼까? 약간 기본 캐릭터는 이런 거 원래 올리는 거 아닌데. 비싼 거 괜히 썼네. 와, 자유도 보소. 어. 그냥 온라인 게임이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캐릭터 이름이 쩌롱이. 애들 태어나는 거. 응축해. 어? 컷신이다. 저는 이 세계에선 여자로 태어날 거예요. 드래곤과 대화하고 있어. 누구야? 와, 날개가 여섯 개야? 설마 지금 싸워? 오반데? 아니네, 런하네. 날아갈 뻔했네. 너의 머리카락을 뭐 있다. 잡고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아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아, 먹혀버리는 줄 알고. 분명 드래곤이랑 대화하던 사람이랑 연관이 있을 거야. 당연히 정상은 아니지. 정상은 저건 아니지. 뭐야? 저 바위 위에서 빛나고 있는. 가까이 가보자. 피 아니야? 조심해. 드래곤 피? 불길한 느낌이 들어. 불길한 느낌이 들어. 붉은색 결정. 이런 돌은 처음 봐.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워. 하지만 위험한 건 확실해. 우선 보관해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회수. 아, 레벨이랑 또 모험 등급은 다르네. 털 것들 다 털고. 어디로 가야 돼? 여기구나. 인벤토리가 무한인가? 아이키가 원래 인벤토리 공룰인데 아이키 누르고 또 반응이 없네. 이건 캐릭터고. 저기 너! 기다려봐! 기다려봐. 신이 당신을 지켜주길. 난 피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기사 엠버야. 넌 몬드의 시민이 아닌 것 같은데. 너의 정체를 말해줘야겠어.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정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아, 손보라 목소리예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지. 난 쩌롱이라고 해. 현지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야. 마스코트처럼 생긴 건 뭐야? 비상식량이야. 뭐야, 마스코트보다 못하잖아. 어쨌든 너희들은 여행자라는 거지? 최근 몬드성 주변에 거대한 드래곤이 출몰하고 있어. 너희들도 얼른 성 안으로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몬드는 여기서 멀지 않아. 기사인 내가 너희들을 호송해. 어? 성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임무는 없는 거야? 물론 있어. 하지만 안심해. 임무 도중에도 너희들의 안전은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미안해. 이 어색함. 너 말이 너무 많아. 나한테 맡겨? 아, 얘가 들어왔는데? 잠깐만.
오, 개쩐다. 이 상태로 뭐 할 수 있나? 이봐, 정체불명의 여행자, 몬드에는 뭐 하러 왔어? 잠깐만. 아주 먼 여행지. 말 끊었어, 미안해. 카메라 밀고 간다. 너만 믿을게. 어, 뭐야? 그리고 난 길동무야. 함께 오빠를 뭐야? 찾고 있어. 가족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귀여워. 아, 오. 아, 맞다. 나도 데미지 들어간다. 해결하게 되면 날 잡을 수 있겠어? 33이 제일 낫네. 33으로 가자. 여기에 익숙해져야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무슨 의미야? 근데 너무 뜬금없이 들어온 느낌이 있긴 한데 좋은 걸로 낄게요. 아, 누가 장착하고 있구나. 이거랑 또 뒤에 치유 효과 20%. 오케이, 원딜 좋고.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얘 또 뭐 있다. 무슨 보물 상자가 길에 이렇게 깔려 있어. 차징은 자동으로 되네. 이걸로는 안 된다. 오케이. 원래 이런 것들 다 캐는 게 좋긴 할 텐데 그냥 가자. 여긴데? 아, 여기구나. 쟤 뭐 있는데? 사람 있다. 아, 꼭 누르면은 또 이게 강공격이 나오네. 성에 접근하고 있어. 이번 임무는 바로 그들의 야영지를 처리하는 거야. 야영지? 야, 한번 떠볼까? 얘는 그런 게 없네요. 길게 누르는 거 막 그런 거. 원딜! 야, 각 좁혀! 사생! 사진 공격이 제일 낫다. 이거 닿냐? 아, 이거 막히네. 오, 오, 근접은 또 있어.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너 아무 전투 능력이 없는 여행 도와줘서 고마워. 아까의 전투 어땠어? 근데 추추족은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이런... 맞아. 하지만 바람 드래곤이 자주 출몰해. 폭풍이 몰아치면 또 구조 활동을 해야 해서. 아, 말 맞네. 맞아. 따라와. 책임감이. 날 앞지를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얘보다는 얘가. 오, 뭐야? 뭐야? 엠버보다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나중에 크고 나면 또 다른가? 어, 근데 이거 뭐였지? 맞아, 이거 한번 써볼걸. 줌 풀고 하면 더 좋아요. 어? 아, 저기로 가야 되네. 몬드성으로 가게. 얘한테 한번 말 한번 걸어보자. 대생존 전문가는 바로 나의 말하는 거야. 사과 린. 아, 이름이 린이구나. 머리서 볼 때는 아저씨였는데. 배불리 먹고 아닌가? 길에 간단한 거밖에 못해. 아, 퀘스트 주네. 뭐 옆에 뭐 있대는데?
저거 말하는 건가? 됐나 이제? 어, 아 이런 거 만들 수 있구나. 지금은 체력이 좀 많진 않으니까. 아, 이런 게 있네. 아, 잘 만들었다. 파밍 계속 하고 다녀야겠는데 이거? 어, 아, 다 했네. 다른 거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무스프 스테이크. 마지막 비키. 아, 비키가 이거네. 무기가 있으니까 무기 끼면 될 것 같아. 교체. 장착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기하지 않나? 교체로 돼 있네. 활은 활은 없고. 어? 죽긴 한. 날 따라잡을 수 파밍해야겠다. 어? 아, 날라갔어. 이따 나갈 때, 나갈 때 말 걸게요. 아, 퀘스트 완료를 해야 되네. 그냥 요리만 하고 냅다 가버렸네. 정식으로 소개할게. 여긴 페보니우스 기사단. 이제 밖에서 노스칼 근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최근 도시 전체. 하지만 진단 페보니우스 진단자? 기사단 진과 함께라면 풍마령같이 무시무 기사단 본부에 아까 나를 도 나는 그건 자 대신 허니캐럿들이 이제 날 따라와 높은 곳. 제 뭐야? 어? 돈 많이 주네. 이따 나갈 때 해야겠다. 아, 이렇게 알려주네. 여긴 평소에는 엄청 떠들썩한데 최근 풍마룡 때문에 외부의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발이 거의 끊겼어. 저기 구석에 있는 술집만 정상적인 길로는 없어. 안 알려주네. 그냥 직통으로 알려주네. 이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된다고 해야 하나? 어디까지 가야 돼? 원소 반응. 아까 본 거잖아. 아니구나. 아, 약점도 있어?
제 쟨가 보다. 어 아니네 이쪽이네. 아니네 이쪽이네. 어? 아 맞지. 자 아까 말한 선물은 바로 바람의 날개. 정찰 기사들은 이걸 한시라도 빨리 좋은 점을 느껴보라고 떨려. 엄청 강추하는 분위기인데? 바람은 몬드의 소울이니까 이제 바람의 날개의 성능을 확인해봐. 사용법이 쉽긴 해. 허? 위험한 동작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런 거 생겼네. 난다 나라. 이거 따라할 사람이 없는데. 어우 야 카메라 갖고. 이거 설마 싸우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이기라고 이거를? 재생의 문. 날개 피고 런해야지. 어? 바람의 날개로 하늘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나? 네가 추락하지 않도록 내가 천년의 바람을 빌려줬어. 이거 아까 그 자, 말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넌 이 바람을 하늘로 구름을 뚫고 나갈 수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이 목소리는 누구지? 원래 이런 게임이었어?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다치지 않았어? 오늘 만난 거 맞지? 얘가 왠지 진인 거 같다. 드래곤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넌 우리의 친구일까? 아니면 새로운 폭풍일까? 풍마룡이 결국 도시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케이야, 여행자! 마침 잘 왔어. 케이야구나? 어서 빨리! 잠시만, 엠버. 일단 소개는 해줘야지? 아, 맞네. 여긴 케이야. 얘도 나랑 동료되는 거 아니야? 이 두 사람은 멀리서 온 것만 아는 건가? 멀리서. 사건의 전말은 멀리서 온 것만 아는 건가? 그렇군. 몬드성에 온 가족끼리 그리고 사람 더 캐묻힌. 어쨌든 기사단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부터 하지. 몬드의 전통 요리 시민들 단장 대행이 뭘 고주네. 캐릭터 코스튬. 화면에 진입. 뭐야? 아. 아. 예쁜 거 맞네. 레벨업은 필요 없고. 기사단 본부로 가기. 점프하자. 여긴가? 여기가 바로 기사단인가 보네. 들어가자. 이곳으로 들어가.
들어왔어. 오! 진, 아까 여기서 그들과 만나기로 아, 저 사람이 했잖아. 진이구나. 풍마룡이 성 밖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조급해하지 마. 나도 도울 테니까. 응? 단장 대행, 데리고 왔어. 나도 여기 들어올래. 나 여기 들어와야겠어. 사건의 전말은 이래. 자유의 도시에 온 걸 환영해. 바람을 따라서 온 여행자. 나는 단장 대행 진. 그리고 여긴 기사단의 도서관 사서인 리사야. 리사, 와우, 진. 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온 착한 어린이들인가? 오, 쉣. 엄마 귀여워라. 시기는 별로 안 좋지만 풍마룡은 소색 몬드성의 원소 흐름과 지맥 순환이 모두 마법사에게 아니 용건만 간단히 말해서 근데 좋은데 상태지. 만약 이러한 교란만 없었더라면 우리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열심히 광클하고 있는데 잠시 몬드성에서 머물러줘. 페이몬도 도울게. 나도 도울게. 그럼 풍마룡이 리사의 오호. 버려진 풍마룡 우리의 목 세 곳만 선택하는 이유 모르겠어. 어 뭐야 더 지체해서 폭풍이 기체해가 더 확 요적으로 가란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해? 기원 상점 뭐가 자꾸 열리는데? F3 기원 뭐야 아 가차구나 가차 얘가 그거잖아 드래곤이랑 대화하는 얘 20% 이건 뭐야 어? 한 번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게임은 10번 해야 돼 10번 할 거 아니면은 만남의 인연 잠깐만 뭐 줄 수 있는데? 죽는 게 아닌가?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반짝거리는 거 어쩌 있다. 됐다 됐다. 다 먹었나? 갑시다. 와 뭐야? 내부 왜 이렇게 커? 뒤졌다. 여기 있는 거 다 턴다. 너는 들여보내서 안 될 사람을 들여보냈어. 어디서 만나야 된 거 같은데? 여기인가? 와 여기 왜 이렇게 털 게 많아? 눈 돌아간다냐? 다 갖다 빨아야지. 어? 이상한 애들. 아 로리. 얘만 먹으면 돼. 왼쪽 밑에 나오는 거 봐. 여기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아. 야, 여기 위에도 있었네. 와, 뭔데 이렇게 많아? 책상에 있는 것도 털 수 있네.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했어, 했어, 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걸로 나가는 건가 봐. 나가는 건가 보네.
옛날 중세시대 때는 책이 비쌌어. 나 이제 부자야. 어? 강화라고? 좀 아까운데? 되게 멀리서 만나네. 풍차에 맞으면 죽나? 안 깨지네. 안 부서지네. 말은 안 된다. 어? 뭐야? 뭘 봐, 아저씨? 아저씨, 책 좋아해요? 페이몬도 나중에 싸우나 본데? 유비무한. 그 사람 아직 있겠지? 어, 아직 있네. 굳건하시네. 날씨가 이렇게. 넌 재능 있어? 빨리 돈 주세요. 갈 길이 막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어. 아까 여기 닫혀 있었는데 이제 열려 있네. 쟤도 유령이다. 나중에 저기 또 가야지. 여기가 바로 이 사당듯 잘하며 풍마룡도 자신의 사당을 버렸으니까. 맞아. 나도 받았. 뭐? 일단 이 얘기 이곳에 바로 들어가. 사당의 진입. 어? 아, 파티 던전이네. 빠른 편성. 안까죠. 저 네모난 모양의 돌을 사용해서 문을 열 수 있어. 사당의 최신부가 보여. 이거 안 되지? 오, 잘 만들었네. 오, 이런 거 다 부셔야 돼.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살짝, 살짝. 새로운 몬스터. 이게 뭐지? 뭐 일단 켰으니까 뭐 좋은 거겠지? 나팔 소리야. 방금 전에 전투가 그들을 깨운 것 같아. 그래도 이 상황을 대비해서 비밀 무기인 폭탄 인형 토끼 백작을 준비해뒀지. 비밀 무기였어?
바로 갑시다. 저건 폭약통인가? 활로 쏴서 터뜨려봐. 나가라. 오지 마. 쟤 저거 구경하고 있네. 오, 이거 방패도 깰 수 있다. 이걸 막아? 네. 할 것들 다 깨고. 이거지. 이건 불원소 비석이지? 강력한 불원소로 공격하면 반응할지도 몰라. 어. 아, 되게 잘 만들었다. 어, 나 죽을 뻔했어. 드래곤의 기운. 저기가 바로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아닐까? 나 왜 이렇게 고수지? 힘드네. 가서 부숴버리자. 그래도 진단장에게 도움을. 예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도시 정확히 근데 지금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끔 전략을 바꿔야겠. 리사가 아 맞다. 자세히 내 리사 리사한테 가래요. 얘 끝이야? 뭐 별 게 없네. 7이야. 확실히 근데 엠버보다는 얘가 더 좋다. 뭐지? 뭐 퀘스트 같은 건 없겠지? 유령 있으니까 유령 따라가고. 어, 왜 이렇게 멀리 가? 잠깐만 아저씨. 죽어! 죽어! 고기네. 어, 미안. 저건 또 뭐야? 여긴가 보다. 얘 그 들어간 게 있다. 까지 하고 저거 열고 갑시다. 초보자의 장창. 뭐야? 또 있네. 어, 아니구나. 이건 바람이 굳어져서 생긴 물건인 것 같아.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일곱 신상에 가보자. 가서 이걸 신에게 바치는 거야. 일곱 신상이야. 아, 이걸 바치라고? 네가 바친 제물로 신의 응답을. 바람이 시작되는 거. 와, 맵 개 큰 거 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 일곱 신상. 아, 최대 치가 증가하네. 가보다. 갑시다.
어 뭐야? 뭐야 습기? 아, 나 뭔지 알겠다. 주변에 약간 촉촉하게 하는 거구나. 여기도 빨간색 저거 켜고 그리고 왼쪽으로 갑시다. 깜짝이야. 오, 얘들 왜 이렇게 세? 기어 올라가야 되나 여기? 잠깐만 나 스태미나가 없다. 포인트까지. 저건 뭐지? 가는 게 귀찮다. 켜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끝났나? 어, 됐다. 아니구나. 하나, 둘, 하나, 마지막 하나. 그렇지, 잘 막아주고 있어. 아, 야, 야, 뭐야? 치기야. 존내 쎄. 어. 아. 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앞에다 깔아놓고 도망갔다. 얘가 더 좋아. 구라구라 꽃꿀. 이게 뭐야? 캘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케이야. 왔어? 자, 좀 더 가까이 와봐. 무슨 냄새 안 나? 화염 이 사당에는 냄새. 사연이 아주 많아. 슬라임,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푹푹 가자. 지금은 바람 사신술을 위해. 아, 손가락 아파. 레벨 5네. 내가 기... 어? 체험. 얘는 체험이네. 내 예상이 맞다면 바로 저기가 사당의 끝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얘 약간 사기캐 느낌 드는. 오랫동안 뒤처리를 하면서 쌓인 경험이라고나 할까? 케이야. 얘는 얼음이구나. 얼어붙어라. 오. 이건 안... 뭐야? 여행자. 넌 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럼 어떻게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거지? 아주 신기한 현상이야. 얼어붙어라. 아, 사그레 못 잡아. 죽여버리지. 멈춰. 얼어붙어라. 드디어 건너왔네. 드디어 건너. 막다른 길이야. 윈드필드를 이용해 올라가자. 재생입니다. 아, 회복하는 거 아닌가? 한 거 아닌가 본데. 윈드필드. 이건 아니고. 얼어붙어라. 얘 근데 체력 왜 이렇게 약해? 맞아, 아주 예리한데. 진에게 너의 기사 수여식을 부탁해도 되겠어. 빠생. 뭐야, 얘만 죽여도 되네. 감자. 이건 어때? 오. 그러고 보니 너희들 그거 알아? 사실 풍마량도 바람 사신수 중 하나야. 그렇구나.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만약 궁금하면 단장 대행에게 물어봐. 아,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얼어붙어라. 그럴 가능성이 커. 얼른 움직여. 와우, 아주 재밌었어. 네가 사당에서의 전투는 정말이지 놀라웠어. 몬드, 나중에 시간 나면
아, 헌팅하네. 그래도 수확은 있는 것 같아. 그치? 풍마룡 손에서 유적 하나를 빼앗아온 셈이니까. 이제 뒤처리는 나한테 맡겨. 너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추추족의 IQ로는 사전에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텐데. 너희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군. 보스인가? 뭐야 얘? 막타치러 왔나? 기사단 일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군. 뭐 됐어. 너까지 끼어들다니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걸? 재밌는 걸 찾으러 가볼까? 어? 오, 얻었네? 존예는 아닌 것 같다. 아, 회복 같은 게 있구나. 다른 애들도 껴놓을 것 다 껴놓고 공격력. 공격력이 낫겠지? 일단 원딜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공격력을 넣고 공격력. 이거는 얘 주자. 얘가 지금 제일 세니까. 쇼챙. 이 자세는 국룰이네. 방어력? 어, 이걸 캔 거구나. 얼어붙어라. 안녕하세요. 안 들어요. 근처에 유령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어디? 하나만 캐자. 캐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아, 잘못했네. 뭐야 이거? 뭐야? 먹었나? 먹었다. 여기 있었구만. 어머, 리사 누나. 그 이렇게 위협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다 알려줄 테니까. 좋은 정답. 그러니 들어간 거였지? 이번에 얘였나 보다. 리사 누나.
사자의 사당으로. 케이야 얘도 쪼렙이네. 이제부터. 오. 역시 네, 뭔가 전기 느낌인데. 사당 가장 깊은 곳에서 강력한 원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페이몬, 날아갈 수 있어? 이 바람을 오, 타고 씨. 올라가자. 왜 이렇게 근접이었나? 도망치지 말라고. 이건 벌이야. 좋아. 오. 뭔가 좋아 보이는데. 깨닫다. 내게 맡겨. 번개 원소비 소비였어. 내가 번개의 힘으로 작동시켜 볼 테니까 발밑을 조심해. 이건 짱. 아, 너무 좋아. 오, 과부하 걸리니까 이게 자동으로 된다. 이쪽이 열렸으니까 이쪽부터 가야지. 빠생. 그렇게 난폭하게 어? 돌지 마. 블리츠. 잘못 누른 것 같아.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난폭하게 돌지 마. 좋아. 물에 젖은 적을 상대하는 건 내 전문인자야. 하고 아, 끝까지 모아야 되나? 나 죽겠네. 윈드필드야, 적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돼. 좀 볼래? 이건 벌이야. 감전된 적들은 서로 연쇄 데미지를 받아. 마침내 스파크는 갑자기 빠지는 사람보다 살짝 더럽지. 와, 얘 개사기야. 내 몸에 있는 이 보석이 뭐냐고? 이건가 본데? 설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건 신의 눈이잖아. 신의 눈. 선택받은 사람들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야. 오컬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마력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떨어진 줄 알았네. 지금까지 신의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설마 추추족 돌연변이?
아, 아니다. 추추족은 음유시인도 되지 못할 멍청한 몬스터인. 이걸 부수면 돌아가서 좀 쉴 수 있어. 휴식할 생각을 하니 벌써 온몸에 힘이 넘치는데. 날 지켜볼 거야. 얘는 좀 키울 만한 것 같다. 얘 만약에 얻게 된다면. 체력이 좀 약하긴 한데. 드디어 다 끝냈네. 이러면 기사단에 한번 당해. 어 맞다. 나 프롤로그 끝. 프롤로그가 2막까지 있네. 알았어요. 울부짖는 언니. 너 뭐야? 오! 깜짝이야! 오! 개 깜짝이야! 뭐야? 진짜. 오! 진짜 개 놀랬네. 와... 리사, 내가 사귀어. 좋은 것들 다 가져. 물리피해? 물리피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안 깬 것들 물리피해. 얘 그래도 조금 세긴 하니까. 깰 거 없고. 외종시계. 월드 임무 이거 하라네. 왜 이렇게 임무가 많냐? 잠깐만. 빠른 이동이 없나 이게. 빠른 이동이 있긴 한 것 같아. 내가 안 킨 것 같아. 근데. 일단 대화부터 하고. 바그너. 무슨 일인가? 뭘 하라는 거야? 단조. 빼놓자. 대기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어. 보상? 오우 쉣 더 좋은 거 없나? 흥보 책자?
도전 과제 같은 거네. 아, 이런 것도 다 받아야지. 이런 거 완료하면 이런 거 준다고? 2장. 모험 등급. 지매의 꽃. 뭐야? 아, 좋은. 페이먼 없죠. 천지 만물. 어디다 쓰는 거지 근데 이거는? 희귀 앞에. 좋은 거겠지? 공지사항. 공지는 필요 없고 이벤트 또 필요 없고. 뭐 주는 거 아니면 필요 없어.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와, 이거. 어, 날개 넣었다. 오, 쉣. 전수. 가차 한번 할 수 있겠는데? 애프터는 시간인데. 가차 어떻게 하냐? 흠. 노예.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걸로 갈까? 진? 하, 잠깐만. 이 20%에 속으면 안 돼. 10연차 20% 할인. 100%? 아, 나는 내 감을 믿는다. 잠깐만. 아, 제발. 이런 거 원래 5초 세고 해야 돼. 5, 4, 3, 2, 1. 어? 하나 나왔는데? 비치 오브. 뭐 설마 전부 삼성이야?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일단 사성이 하나 나왔으니까 보라색이 하나 있었겠지? 근데 그게 무기는 아닐 거라 생각해. 어, 무기인데 근데? 원래 캐릭터가 안 나오는 거였어, 이거? 아니, 그러면 이걸 했지. 잠깐만. 근데 이것도 무기고 이것도 무기인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캐릭터가 나오는데 내가 안 나온 것 같아 그냥. 응, 캐릭터가 나오긴 하네. 아닌가? 검. 하, 캐릭터도 있고 검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하나 더 할 수 있긴 한데. 씨. 아, 얘가 좋을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서포터 느낌인데. 내 무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5, 4, 3, 2, 1. 지금! 아이고. 비천어검. 비천어검류. 마도사령. 아, 근데 무기는 진짜 오지가 없는다.
캐릭터 좀 나와라, 캐릭터. 오! 캐릭터가 4성밖에 없네. 얘네 5성인데. 아, 얘네를 뽑아야 된대. 두 개밖에 없네. 뽑기 길어. 몇 퍼야 얘네? 아, 됐다. 파티 설정. 일단은 화염 속성이 얘랑 얘가 겹치는데 이러면 원딜이 빠진단 말이지? 아, 빙결을 빼는 게 맞겠지? 나한테 맡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잠깐만. 시키 누르고 애들 이제 맞춰줘야지. 아, 잠깐만, 일단 얘 한번 써보자. 아, 얘 창 쓰네. 뜨끈뜨끈하지? 오, 오, 터렛 같은 거네, 터렛 같은 거. 잠깐만. 이거는 뭐 이런 거고. 얘 좋은데? 야, 근데 또 무기도 많이 얻었으니까 무기를 근데 낄 얘가 얘밖에 없단 말이지. 뭐야? 그게 또 양손검이야? 비천화감. 교체. 좋은 거 다 껴라. 좋은 거 다 껴. 꼬꽁. 와. 금류. 이거는 감전, 감전 있고. 20% 증가. 이거는 피흡하는 거고.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감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번개, 번개 자체 갈 땐. 청렴물 같은 건 뭐 얻은 건 없지. 공격력. 뭔가. 모험가 세트라서 이걸로 가야 돼. 떠돌이. 행운아. 이거는 모험가가 없네. 방어력, 공격력. 이걸로 가야지. 행운아. 행운아밖에 없네. 행운아면은 여태 행운아 해가지고. 됐다. 전설 임무. 내가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전설 임무. 숨이 차네. 일단은 뭐야? 왜 이래?
일어나 좀 키자. 아, 방송 또 버벅거리네. 아. 얘 걸을 때마다 그냥 딸랑거리는 거 봐. 되게 딸랑거린다. 어디야? 방송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여기 위. 잠깐만. 스태미너 조금 채우고 위로 올라가자. 왜 이러지 갑자기? 안에 들어오면 또 달렸나? 너한테 말한 걸 거야. 아, 진작 골치 아프네. 오, 바람의 시. 느끼해 닭살도다. 아, 시끄러. 사실 그래서 말인 기사단 건물 도대체 뭐라는 거였네? 해적의 건물. 나 죽것들 다 낮췄는데. 어떡하. 이게 최적화가 너무 망했어. 게임 자체가 식동기가 껐으니까 뭔가 좀 괜찮려나? 약속 지점 저쪽이네. 이렇게 코앞에서 보자는 거야? 좋아, 여기서 얘기하지. 뜸들이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내 과거. 나 입지. 사실 해적이야. 이 영혼 없는 대답은 뭐야? 봐, 이응이 내가 찾고 있는 안대가 바로 할아버지의 유전이야. 여행자, 넌 진짜 이건 많은 아이들의 따은 머리가 엄마한테 유전되는.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보물?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에 의하면 보물이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물? 근데 보물. 유적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보물? 귀야, 어떤 보물이야? 황금, 보석, 마름? 내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검이야. 검 자루를 잡긴. 우와. 셀레스티아에 계시는 신이 검 자루를 움켜쥔 순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면서 할아버지는 신검의 힘을 빌려 머리가 여덟 개 달린 바다뱀과 은발 벤쉬. 하지만 너무 할아버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검을 숨길 수밖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는지 모르겠어. 해적만이 그냥 개소리하는 것 같은데. 최근 한 보물 사냥단이 기습. 내가 걱정되는. 절대 안 돼. 나쁜 놈들이 가. 아무튼 걱정 붙들어매. 와, 고마워. 너희들의 소식 어때? 흥분되지 않아? 바로바로 울트라 캡션. 유적에 대한 정보는 많이 너무 많아.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길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야, 꼬맹이. 우린 지금 그런 무료한 일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 우린 셀레스티아에서 떨어진. 아무튼 울트라 캡숑 짱짱 신검을 찾고 있어. 뭘 그렇게 따져. 어쨌든 그럼 사이러스 씨,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저. 그래도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만약 거. 어? 정. 도망간다.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감. 어찌됐든 케이아한테 다시 가보자. 위로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자.
아 근데 얘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거 너무 이거 거슬려 너무 거슬려 딸랑딸랑거리는 거 은근히 듣기 좋으면서 은근히 거슬려. 돌아왔네? 무슨 어휴, 모험가 길드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야 다 응? 얘 얼굴 왜 이렇게 까매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이에 패닝했네.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맞다. 너희에게 알려줄 소식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한테 지하 정보 거래소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 진짜? 그 사람은 조급해하지 마.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서 정보원이 우리에게 접촉해 올 거야. 그 정보원이랑 속삭임의 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럼 빨리 가봐야지.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너 정보 비용은 갑시다. 뭔가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것 같아.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와. 아, 나 날개도 얻었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얘 한번 써본다. 딸랑딸랑.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놈을 안 돕는 건데 괜히 도와줬어. 괜히 도와줬어. 아, 진짜 고마워.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 별거 아니야. 여행자? 우와! 너희한테 어떤 정보상들은 친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고마워 친구. 근데 그럼 잘 들어.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6개 달린 거인이 3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팔이 6개 달린. 정보가 기록된 종이에 이런 그림도 있었어. 여기 성이잖아. 그래도 여행자는 똑똑하니까 풀 수 있긴 못 풀어도 생각 안 들지. 고마워. 가자고. 바로 성으로 워프 띕니다. 가운 대체 무슨? 어? 기사단 K.R.로부터 힌트 획득 가능. 뭔가 길대? 얘가 좀 더 뭔가? 워펄 신다. 근데 두 개나 있네. 얘로 바꾸자. 리사 누나 나 죽어. 워프 어디지? 이쪽으로 쭉 가면 있다. 일단은 워프 키고 갈게요. 응? 저 위인가? 저 위인 것 같은데. 여기서 기어 올라가면은 안 되겠는데. 거인이 팔 6개 달린 거인이 3명 있고 둘은 뭐 지키고 하나는 보물을 지킨다 그랬는데 여긴 맞는데? 아닌가? 아닌가 여기?
중요 메시지 뭐야? 여기 노래가 여기다 여기다 이 옆으로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 아까 봤던 사진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사 느낌이었는데 이런 여신상 같은 느낌이 아니라 기사다 기사 나와 있어. 무언가길데. 기사단 여인가? 일단은 워프 포인트 키러 갑니다. 올라간다. 아무것도 없지. 나갈 순 없네. 뭔가 길드가 뭐야? 왜 떨어져? 여긴가? 아, 이거는 서브 퀘스트인가 보다. 됐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기사단이 어디지? 여긴 알 거 아니야. 저긴 아까 내가 했던 곳이고. 어, 여긴 거 같아. 여기다. 기사단 들어가서 힌트 한번 얻자. 여행자, 왔어?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수수께끼라니 진짜 호수의 도시라면 몬드성일 테고.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 오호! 풍차의 날개가 정확히 여섯 개니까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 이미지랑 완전히 이런 억지가 어딨어. 나머진 쉽지. 풍차 세 개 중에 두 개는 신상이랑 가까우니까 그게 바로 신상을 지키는 거인이겠지. 신상? 그리고 마지막 어서 가자. 아, 개억진데. 너무 억진데 이거. 신상이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여신상 말하는 것 같은데 걔네랑 가까운 것들이 그냥 표시해주네. 뭐야?
올라갈 수 있나? 어우야. 이러니까 사라진다 캐릭터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사라지니까 신기해서. 어? 방금 이상한 거 못 떴는데? 위에 뭐 있다. 올라가 올라가. 이게 뭐야? 말미잘? 바람버섯. 6m 더 올라가야 돼. 평범한 보물상자. 뭐가 숨겨져 있어?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 보일 뿐 차갑고 적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이번에도 그림이 같이 있네. 너 수수구 모르겠어. 머리를 또 입다물어. 아무튼 너에게 맡길게. 정 안 되면.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차가운 어쩌고 저쩌고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고 잠깐만. 이쪽 방향이야. 이쪽에 호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기 마차에 뭔가 빛나고 있네. 우리 누나 잘 뛰네. 어? 14렙이야. 깝치지 말자. 일단 여기 워프 포인트도 있고 이거 먹어야지 여기 맵이 좀 밝혀진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먹을게. 그리고 호수 있는 대로 찾아가면 돼. 맵이 안 밝혀지네. 바람이 시작하는 곳. 호수 있는 데가 여기 말하는 건가? 일단은 얘부터 일단 데려오자. 뭔가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막 그런 거 보니까는 이 귀신 어디였어 얘. 귀신 두 마리를 저기로 데려가는 것 같은데. 어우 쏘리 귀신 어디 갔지? 봤는데? 아 저있다. 날개를 피지 말자. 안 되네. 날개를 펴도 이거 될 텐데.
올라가. 올라가서 날개 피면서 그냥 가자. 못 가는 것 같아 저기. 그렇지, 이거지, 이게 맞지.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저기까지 가. 오케이, 하나 들어왔고. 이거 두 개를 모으는 거야. 달달합니다. 샘물 요정. 영화. 하나 또 어디 있을까? 쟤 있네. 서리, 서리. 못 올라가네. 됐다, 다 맞다. 이게 아니야? 호수가 여기 호수 말한 거 아닌가? 잠깐만. 저게 방금 약간 깜빡거렸는데 이거 한번 쳐보자. 깨부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아니었어. 얘 근데 머리 왜 이렇게 큰 거 같지?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뭐 생각나는? 이거 혹시 연애 소설에 찢어진? 어쩐지 이렇게. 케이야 장. 이 열정이 넘치는 샘물이라. 언제 샘물이 열정 넘쳐 보이는 걸까? 낙차가 생길 때? 어, 아마도 샘물 마을 뒷산에 있는 폭포를 말하는 것 같아. 오직 거기에서만 개업지야. 몬드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샘폭포의 마음이면 폭포 왼편에 있는 절벽 위인 것 같아. 예전에 순찰을 하다가 폭 그리고 차갑고 적막할 때라면 아마도 신의 눈으로 다른 얼음 원소를 다룰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가.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럼 우린. 응? 얼음을 쓰라. 아, 처음부터 그냥 얘한테 올 걸. 아. 친구가 아니라. 재밌는 걸 찾으러 가볼까? 얼음 하나는 있어야겠네.
이러면 원딜이 좀 빠지긴 하는데 원딜 뭐 번개로도 괜찮겠지. 번개 누나 누나 최고야. 익사하겠는데? 우리 귀여워. 할 수 있나? 조금만 더. 더. 전기 맛 좀 볼래? 이건 벌이야. 잠깐만. 얘로 가자. 오우 개쎄. 사람 살려 진짜. 아하. 오 왜 개쎄? 왜 개쎄? 잡았고. 와 개빡셌다 진짜. 얘 죽을라 그러는데 그냥 뭐야. 얼마나 위로 올라가야 되나. 스태미나 채우고 올라가자. 여기네. 아니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세? 누룽지야, 불을 뿜어라. 누룽지야. 어? 얼어붙어라. 우리 누룽지가 다 했다. 아 됐다. 휴, 드디어 수수께끼를 다 풀었네. 힘들었어. 그나저나 이 보물지도는 해적이 만든 거라 그런지 역시 참 조잡해. 그럼 이제 어? 바로 안 갔다. 그러니까 아무튼 난 아니 절대로 잡담은 보물의 아카디아 보물찾기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다. 저기 옆에 이쪽을 지나서 가야 돼. 약간 해안가 따라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죽었어. 그냥 죽어버렸어. 어? 해안가 따라서 가도 괜찮네.
아, 이거 하면 스태미나가 다는구나. 아카디아. 알겠다. 철학. 생쥐가 있나 보네. 빨리 빨리. 보물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헤이모. 잃어버린 아카디아. 미친. 레벨 좀 올리고 가자. 뭔 소리야? 얘랑 얘만 올리면 돼. 얘도 12 맞추자. 얘는 죽었고. 됐다 갑시다. 리사. 좋아. 자. 아야. 오. 좋아. 자. 자. 얘네 애들 많을 때 좋은 거. 애들 많을 때 좋은 거. 오. 야, 어디 가? 이걸로 꺼주고. 어, 창문. 60초? 이걸로 가야지. 애들 많으니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얘들아. 오. 오. 이거 좋아. 좋아. 막다른 길이네. 보물아, 보물아, 꼭꼭 숨어라. 같이 찾아보자. 너흰 거기까지. 남은 건 내게 맡겨. 얘 아까 엿떴던 여자잖아. 정보거래소 사람인가? 정보거래소 규칙을 지켜. 안녕? 난 이자드라고 해. 보물 사냥단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해주지. 이상한데? 우린 분명히 몰래몰래 움직였는데. 흥, 너 때문이잖아. 절대 내놈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우릴 너무 우습. 내가 명령. 그 녀석들. 기분 좋을 때 초쳐서 미안하네. 네 형제들은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아마 몬드석 아니면 같은 감방. 기사단? 케이야! 이런 젠장. 어허. 미안한데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어? 보물이. 도적 따위가 기사님의 머리를 평가하다니.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놈들한테 순순히 잡힐 줄 알아. 이건 뭐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뭐야? 치, 귀찮아 죽겠네. 아이고. 기사,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어? 그것도 괜찮은 제안이네. 이봐, 알았어, 알았다고. 오우, 쉣. 쟤를 인정할 테니까 어서 제발 좀 도와줘. 오, 야, 200들. 좋아, 거래 성립. 야근 좀 하지 마. 오우, 얘가 더 나은데? 아, 진짜 아파 보여. 건너리 점프. 아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기사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신사라니 창피. 네가 한 약속 잊지 마. 아니면 아까보다 더 무서워. 이봐, 장난이야. 네, 케이야 대장님, 이 두 명도 같이 끌고 가나요? 놔줘. 아니야, 이 둘이 가짜 정보를 그렇지. 퍼뜨리지 않았으면 보물 사냥단을 이렇게 쉽게 잡지 못했을 거야. 맞아, 난 처음 다 알고 있었어. 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귀엽냐. 보물이 가짜이긴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면 왜. 가자, 저 녀석이랑은. 자, 둘이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 검의 이름은 여명을 베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여명신검이야. 이 검의 이름 괜찮다면 내가 오. 여명신. 맞아, 사리에 밝은 페인. 날 이해해줄. 너희처럼 착하고 사람을. 이번 일은 진짜로 미안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아주 즐거운 날이야, 안 그래? 난 이제 범인들을 심문하고. 아니 그냥 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걸어. 끝났어요. To be continued. 도전 성공. 어? 오. 여명 신검. 비천하검. 원소 폭발 발동 후 여명 신검. 이거 여행자의 검. 아, 체력 회복. 여명 신검. 치명타률이 14% 증가. 근데 체력이 90% 이상이어야 돼. 초과구나, 초과. 너무 안 좋은데? 능력이 너무 쓰레기인데? 이게 제일 낫다. 됐고. 비경 나가기. 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야? 이 근데 원석이 뭔지 모르겠네. 원석 어디다 쓰는지. 여기다 다 쓰고 싶은데 근데. 구매하시겠습니까? 아, 살 수 있네. 하나 나왔다. 여명 신검. 마지막으로 가짜 조금 하다가 그러다 가자. 녹슨활 이거 나왔네. 캐릭터 안 나오냐? 치치치. 지금 자성은 무조건인 건데. 오, 봐봐라. 오, 또 나왔어. 오, 이거 말고는 뭐 다 삼성일 거 아니야. 사사. 아, 이제 없는데. 아, 진. 진짜 개뽑기 힘드네, 진짜. 끝인가? 혹시 매일 온 거 없니? 혹시 내가 못 받은 거 없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짜 없나 보네.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고.